일단은 그냥 진행합시다. 일단은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다. 뭐 안 도망가도 굳이 레벨업 한다 치고 그냥 네 다 잘못 합시다. 그래서 뭐야 이거 전체 마법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오지? 친구들은 뭐냐? 오 미스 났어. 좋아. 어? 다 미스 나는데? 티파 생각보다 잘 피하네. 마은이 캐릭터 기들이 기술 쓰는데 음성 안 나오니까 너무 심심한데 풍월류 공포감이라도 외쳐달라고요? 그럴까요? 천지파열만 한번 써드릴까요? 리미트 공격할 때 네 천지파열만 한번 써줄게요. 아 밑으로 너무 내려갔네. 네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여가지고 괜히 밑으로 뭐 있나 하고 네 밑으로 내려갔다가 괜히 네 시간만 남겨있네. 에너지 충전 100% 확인. 약간 네 티파 보니까 약간 네 던파에 나오는 격투가가 생각이 나네요. 던파 격투가가 이거 보고 만들었나? 오케이 여기로 내려가자. 게임성이 그렇게 찢어버릴 만큼 좋냐고요? 허허... 아직까지는 그저 그래요. 네 그냥 티파가 나온다는 거 정도? 네 티파가 아직도 현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나온다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뭐 네 특별한 스토리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네 퀘스트 따라가지고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고무차륵 같은 캐릭터가 부담스럽다고요? 아니 근데 옛날 게임 하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 그래픽이면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도쿄아 같은 거 보세요. 네 완전 그냥 네 폴리곤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냥 폴리곤 덩어리에요. 그냥 보면은 주먹이 그냥 돌입니다. 돌. 아 진짜요? 8등 시 항상 유지하는 패스도 있던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있어요? 근데 확실히 네 제가 생각하던 파이널 판타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6까지는 다 그냥 비슷비슷하다가 7부터 확 바뀐 건가? 6까지는 비슷하다가 7부터 확 바뀐 건가요? 클라우 씨 여깁니다. 5번 마을로 이 사다리 다음입니다.
날려봐. 다른 데부터 다 둘러보자. 처음에서 자주 보이는 게임이라고요? 티파 그럼 40대 아니야? 티파가 지금 티파하고 보면은 클라우드가 21살이라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쪽 업계는 나이를 안 먹으니까 괜찮죠 여러분들. 2D가 3D보다 나은 점이죠. 네. 근데 게임 이쪽에는 네 애들이 나이를 안 먹어가지고 그게 네 엄청난 강점이죠. 그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미안해. 열차 아이디 스캔 실패는 나 때문이야. 클라우드의 아이디 카드 내가 특별하게 제작해서 그런 일이 마음을 담아 만들었지만 말이야 실패해버렸네.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여긴 뭐야? 지금까지 해본 소감으로 명작 맞습니까? 아니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마그나카르타 처음 할 때, 네, 그, 네, 느낌이랑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거보다 못 미쳐요. 그니까 맨 처음에 그,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그, 네, BGM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네, 괜찮았다, 괜찮다, 이렇게 딱 느꼈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국의 향기가 났는데, 게임 안에 들어와가지고 좀 플레이해보니까 약간 네 똥이 살짝 섞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텐트를 손에 넣었다. 자 조조 조조 케알로 회복. 일단 이게 그냥 네 그때 당시에 그래픽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네 인기가 많았던 건지 아니면은 네 스토리가 정말 명작이어가지고 뛰어난 그래픽 플러스 스토리까지 명작이어가지고 네 점수를 많이 받았던 건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네 티파 때문에 유명했던 건지 네 그걸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맛을 음미하고 있어요. 마치 네 맛서인 와서 뭐냐 와규익입니다. 와규익 와무입니다. 지금 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이렇게 네 맛을 음미하고 있어요. 네 맛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이 정말 네 자신있어. 와 수면을 거네. 이후 양키들이 파판 세븐하고 앞에 이제 많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게임은 근데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네 클라우드 보면은 네 서양인 백인 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조조 네 이 친구 보면은 네 흑인에다가 네 여기 동양인 여자까지 딱 네 양키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게임이에요. 네. 네 일단 캐릭터들로만 보면 일단 그죠? 여기 뭐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데 안 들어가 봤는데?
아까 위에 안 둘러본 데 있는데. 이 게임도 결국 흑인 쿼터제라는 소린가요? 네. 이 게임도 결국 흑인 쿼터제. 골고루 다 날아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인종은 평등하다. 네,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라는,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네,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미끄럼틀 계속 타자고요? 미끄럼틀 계속 타면 뭔가 이득이 있나요? 아이, 그건 아니죠. 그건 옛날 생각이죠. 그거 한 100여 년 전 생각? 이거 아니죠. 에텔을 손에 넣었다. 저기 세이브 포인트 있는데? 좀 더 빠르게 못하나 이거? 저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와, 미스가 나나? 버튼 누르면 화면에 상자 빨간 표시로 나오게 하는 거 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 에밀리언 두 배속 되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풀스엠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것도 PC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PC판에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필수로 빨리 바꾼 거예요. 풀스엠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략을 좀 볼까? 한쪽을 발로 갖다 누르고 있어. 오, 나이 21살이라고 하네.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발로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와, 엄청난데요? 발로 하는 사람 장난 아닌데? 이쪽이 일단 이쪽 길이 아니에요. 뭐야 이거? 빈센트 발렌타인 직업 무직. 이거 설명 왜 이러죠? 왜 얘는 무직이야?
얘만 유일하게 파스네? 다른 애들 다 직업 있는데? 우리들의 친구인데요, 이 친구? 직업 무직. 아, 크리스티앙도 무직이었다고요? 그래요? 네, 띄워주고요. 아무야 우가가세 해봐라. 성공할 것 같다. 어떤 걸 우가가세요? 발로 갖다 게임하는 거? 아, 네, 야생만님 안녕하세요. 자. 여긴가? 나 세이브요? 카카오 탈출하는 사람들이야 뭐 예전부터 많았어요. 네. 카카오 탈출하는 사람들이야 예전부터 네 많았고요. 네. 저는 일단은 카카오를 네 카카오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진짜요? 한 명 떠났어요 또? 아, 네. 떠날 수도 있지 뭐. 대한민국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네, 카카오 버리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지. 아니 오픈 나오는 와 여러분들 지도도 다 나오는데? 지도도 다 있어요. 여긴 것 같다. 오케이.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쓰러졌어 얘가. 뭐지? 아빠 세피로스지? 세피로스가 한거지? 뭐야 세피로스 소유저 마왕로 신라 전부 싫어. 아 이래가지고 솔저를 그만둔 거구나. 티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솔저 싫다고 하니까. 어이 색깔이 싫어요. 안따 타이저브. 아 티파니 소녀시대 티파니. 아니야 신경쓰지마. 저 서두르지. 내 이름은 티파라고. 자 여기서 네 폭발을 시켜줘야겠죠. 이제 테러 한번 해줘야겠죠. 근데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봐요? 미국 가면 사람 많이 봅니까? 미국 간다고 해서 네 사람 많이 볼 것 같아. 차라리 아프리카가 낫지 않나? 차라리 아프리카가 낫지 않나? 그 사람 근데 원래 다른 데서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홍원이랑 그분은 네, 원래 있던 데에서도 네, 엄청 잘 나가지 않았나? 일단 세이브? 일단 설치해놨으니까 세이브하고 네 도망가야겠죠? 아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할 수 있구나? 여기 그냥 가면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나가야 되나 이제? 탈출해야 되는 건가 이제? 설치했으니까 탈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지? 어디로 나가야 돼 이제? 아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다. 여기 나오네.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오네. 이거 공략 제대로 잘 나와 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와 있네. 네, 일단은 깨고. 이거 네 정통 RPG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 시스템은 파판 1부터 네 플레이하는 것과 거의 네 똑같은 것 같아요. 트위치에 왜 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거기 수수료가 되게 네 적잖아요. 여기서 여기 카카오에서 스타다는 것보다 거기 일반이 더 수수료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죠. 네. 거기는 수입 수수료가 1%? 1%에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0원 그러니까 100원 100원을 갖다가 받으면은 99원을 갖다가 얻어요. 99원에서 97원은 얻습니다. 그리고 네 뭐냐 투네이션은 한 20% 정도 떼가요. 우아우아 수수료 제일 세죠. 타이밍 맞춰서 버튼 눌렀죠? 네? 나갑시다. 우아우아가 40% 그리고 카카오가 35% 그리고 네, 트위치가 10%에서 20% 팝콘은 얼마려나? 네. 유튜브가 30%인가? 유튜브가 30%. 유튜브 30%. 트위치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거예요. 트위치가 비정상적으로 적고 그게 왜 적냐면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니까 시청자한테 세금을 시청자한테 그 뭐냐 수수료를 부과해요. 시청자한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결제하려면은 11,000원을 내야 돼요. 10% 수수료.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이 네 그거 뭐냐 현금으로 이제 그 캐시로 받아갈 때 이제 5%에서 막 5% 막 10% 이렇게 받는 게 네 그니까 방송하는 사람 쪽에서 유리해요. 트위치는 트위치 거기에 내 회사야 뭐 그 소비자한테서 뜯어가니까 그거를 트위치에서 100만원 돈을 받았다고요? 여기다! 신라병! 제게 이게 무슨 짓이야? 함정인가?
신라회장? 왜 회장이 여기에 있는 거야? 어, 너희들이 그거인가? 뭐였었지? 아발란치다! 기억해도 넌 신라회장이군! 신라 호텔 운영하고 있는 녀석이구만. 기싸시부리다 나, 회장. 아, 오랜만이라고. 아, 이거 그거인가? 아발란치 참가했다던 전직 소이지. 확실히 그 눈빛은 마황을 입은 자. 거기 배신자 이름은 뭐라고 하는가? 클라우드다. 미안하지만 소이저 이름 따윈 일일이 기억해두지 않아서 말이야. 적어도 세피로스 정도는 돼야지. 그래, 세피로스. 우수한 소이저였지. 그래, 너무 우수했어. 세피로스라고? 그럼 어찌됐든 좋아. 어차피 여긴 곧 황하고 사라질 테니까 말이야. 아, 그렇군. 너희 같은 벌레들은 끄장내기엔 너무 비싼 불꽃놀이지. 벌레라고! 가당치도 않게 벌레라고! 너희들 신라야말로 이 별을 죽게 만든 기생충이다! 그 두목인 네가 뭘 잘난 듯이 말하는 거야! 슬슬 너희들을 상대하는 게 지겨워졌어. 이 몸은 바빠서 이쯤에서 질러야지. 오늘은 식사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식사! 웃기지 마! 내 놈에게 아직 해줄 말이 더 있다고! 너희들의 놀이 상자는 따로 준비했지. 나와라! 무슨 소리지? 뭐야, 이 녀석은! 우리 회사의 병기 개발부가 만들어낸 기동병 에어버스터다! 너희들과의 전투 데이터는 차후 개발의 귀중한 샘플로 이용해주마. 기동병? 아, 그럼 이만. 기다려, 회장. 아, 네, 포돌포돌이님 안녕하세요. 어이, 클라우드, 이따 이 녀석 어떻게 좀 하자고. 에어버스터 죽여주마, 인간 도모메. 이게 쓸데인 거야? 아니야, 그냥 기계일 뿐이야. 그건 상관없어, 박살내지마. 달력도 미니 흉기를 포함하였습니다. 일본 순사가 왜 등장하지? 5시 일본인은 왜 자꾸 출점점점. 아, 달력편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씨. 야야, 죽여버려 일단. 조폐. 어이, 센데? 쿠키 먹어서 지금 버프 받았죠? 가자! 천지파열무 쓸 때 됐죠 지금? 클라우드 천지파열무 쓸 수 있죠? 아, 야, 왜 이렇게 세냐, 얘? 아직 아니네? 한 번 더 눌러야 되나 보네? 기다렸다가. 브레이버 써주고요. 아! 설득. 브레이버! 전지파열무! 으아악! 샥! 미쳤나? 얘 반격 안 돼, 근데? 야야야, 잠깐만. KR 써줍니다. KR 전체. 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쿠파의 리미트 브레이크 나왔죠? 피가 약점이에요? 공격보단 회복에 신경 쓰자고요? 이걸 해주고요. 호호호호! 뭐야, 왜 이렇게 피가 안 달아? 해쳤나? 뭐야, 이긴 거야? 아까 전에 내 갑자기 내 오늘 또 누군가가 내 BPD가 한 명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가 나왔는데. 곧 있으면 폭발한다! 가자, 티파니! 조조, 어떻게 안 되겠어? 방법이 없어! 클라우드, 어떻게 살아줘? 죽으면 안 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알았어, 티파니! 난 살 수 있어! 난 주인공이니까! 어이, 어떻게 좀! 될 거 같나? 강한 척 한다. 너희들이나 챙겨라! 나는 괜찮으니, 티파니를!
그런가 여러모로 미안했구만. 끝난 것 같이 말하지 말아줘. 그럼 나중에 보자고. 그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야 티파니 몸매 보소. 죽었죠? 어제 극장보다 재밌다고요? 괜찮아? 들리나?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니까 다행이네요. 아 그때 무릎을 좀 다친 걸로 그쳤지만 달력표님이 쉰게를 후원하겠습니다. 일본 순사 같은 고블링 죽어라. 칙쇼. 달력표님 쿠키 50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쿠키노 아지 우마이. 그때 이번이라니? 신경 쓰지만 지금은 몸부터 생각해. 움직일 수 있겠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해보지. 어때? 아 달사람님 안녕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야 지금 이거 뭔가 뭐지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천천히 움직이라고? 이봐 너 누구지? 여보세요? 뭐야? 네? 괜찮아? 아까 꽃 팔던 애잖아 얘. 여기 슬럼의 교회 5번가야. 갑자기 떨어졌던 거야. 놀랬다고. 떨어졌다. 꽃과 지붕이 쿠션이 된 것 같아. 운이 좋네. 꽃밭. 너의 꽃밭인가? 이것이 바로 포토캐논은 아니고. 네 미안하게 됐군. 신경 쓰지 마. 여긴 특별한 곳이라 꽃들이 제법 강해. 미드갈에서는 풀이나 꽃이 거의 자라지 않지. 하지만 여기만 꽃이 펴. 좋아해 이곳. 띠용. 어 뭐야? 아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아 되게 뜬금없네. 오케이 자 일단은 봅시다. 다시 만났네. 뭐야 왜 저러고 있어. 기억 못하는 거야? 만난 적이 있다. 그래 기억하고 있어. 꽃을 팔고 있었지. 아 기뻐라. 그땐 꽃 사줘서 고마워. 아 그래요? 저기 마테리아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있어. 지금 마테리아가 신기한 것도 아니야. 내 것은 특별해. 쓸모는 없지만 말이야. 쓸모없다고? 쓰는 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지만 쓸모없어도 괜찮은 거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고 엄마가 남겨준 것이기도 하니까. 저기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아? 이렇게 겨우 이렇게 다시 만나기도 했고. 응? 상관없어. 얘기해봐. 그럼 조금만 기다려줘. 꽃 손질 곧 끝나니까. 저 예전에 간부가 시켜가지고 네 꽃 잔뜩 따온 적 있었는데. 하우스에 국화꽃을 갖다가 네 진짜 엄청 많이 쫙 그냥 진짜 촘촘하게 네 심어놨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한 송이당 500원이었나? 10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그랬는데 그 뭐냐 음료수 PX에서 음료수 두 박스 가져와가지고 네 24개인가 30개짜리 캔으로 갔다가 네 두 박스인가 세 박스 건네주고 한 다음에 꽃 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다음에 막 네 뜯어갔어요. 그때 생각나네 갑자기. 그 콘도 주변에다 정원에다 설치한다고 네 꽃 잔뜩 따왔습니다. 아 얘도 이름 이렇게 정할 수 있네. 에어리스? 에어리스야? 이름 몰라 할게. 어 자 에어리스 히. 어 여기 히 있었네? 토 있나 토?
어? 토도 있네? 얘 히토미로 하자. 자, 히, 토, 미. 미만 찾으면 돼, 미. 미. 미만 찾자, 미. 히토 B까지 있는데? 히토 대 토 해 바 엔 티 어 아 네 워리맨님 안녕하세요. 히토야 히토 히토 요 히토 남 히토 브 히토 해 히토 니 아 아깝다 히토 니야? 히토 이 히토 장 전 코 남 태 진 히토 원 분 안. 어 히토 미가 네 미가 없네 미가 네 이름 박는 것도 컨텐츠네 정말 히토의 어 여기 있을 것 같다. 히토 M 있네. 히토 뭐? 어 여기 있다. 찾았다. 히토미 찾았다. 와 히토미 찾았어. 히토미 찾았어요. 자. 나는 꽃 파는 히토미 잘 부탁해. 클라우드 나 클라우드다. 직업은 만능 해결사다. 나는 흥신소에서 일하고 있지. 하 맞는 해결사? 응 그래 뭐든지 해결 가능하지. 뭐 돈 떼인 거 있어? 내가 받아줄까? 뭐가 이상하냐 왜 웃는 거지? 그치만 말이야. 뭐야 쟤는? 저기 있는 친구는 누구지? 뭐야 얘한테 말 못 걸어? 클라우드 말려들면 안 돼. 뭐야 저희 클라우드 보디가드 일도 해? 만능 해결사지? 그렇긴 하지 흥신소 직원이니까. 그럼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서 집까지 데려가다 줘. 좋아해주지. 하지만 요금이 싸진 않아. 그런 말이야 데이트 1회. 야래 다세. 너 같은 애 말고도 티파니도 있다고. 야 뭐야 받아들인 거야? 와 이거 네 클라우드도 남자구만 이거. 야 여자면 다 좋다는 거야? 야 너한테 티파니가 있잖아. 어디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알고 있어. 뭐야 그래 나 알고 있어. 그 제복은 솔저 아니야? 아가씨 이 사람 좀 이상한 듯 하다고. 닥쳐 신라의 개들. 레온씨 해치울까요? 생각 중이라고.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 꽃들을 상하게 하지 말아줘. 빤스런하네. 아 저기 나와서 싸우자고? 어이 고치다. 안쪽에 출구가 있으니까. 얘 누구지? 얘가 무직인가? 아니구나 솔저인가? 잠깐 여기 보면 나오겠지. 이름이 뭐지 이 친구? 왜 안 나오네? 저건 마왕의 눈. 뭐 됐지 일이다 일이라고. 아, 꽃 밟아버렸다고. 띠용. 얘 누구야? 신라 턱스 요원이에요? 자 일단은 내 이쪽으로 나가 봅시다. 뭐야. 뛰는 거 보소.
죽여 죽여. 와우. 얘는 육척봉을 갖다 사용하네. 딜이 약한데 생각보다. 히토미 딜이 약한데요? 히토미 생각보다 딜이 되게 약한데? 볼까? 히토미 마법. 뭐야 히토미 마법도 없어? 마테리아 봐봐. 전체화 회복. 어? 이거 빼줬네. 히토미 키우지 말라고요? 마법에 전체화가 붙는다. 그리고 마법에 회복 넣어주고 히토미에다가 뇌전 넣어놓자. 이건 마그나카르타랑 달라가지고 네 아이템 빼놔도 나중에 사라지면은 캐릭터 사라지면은 뭐냐 다시 네 자동으로 빼내지겠죠? 클라우드 저기 나도 알아. 그냥 가게 내버려 둘 것 같지 않군. 어쩌지? 그냥 붙잡힐 순 없잖아. 그렇다면 답은 하나지. 도망가는 거야. 자 히토미 이쪽이다.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알았어 잘 받아줘야 돼. 고대종이 도망치려 한다. 쏴라 쏴! 클라우드 도와줘. 야래 야래다세. 젠장 저건 토미 어떻게 하지?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올라가 여기 올라가. 뭐야 올라가서 떨궈줘야겠죠? 뒤치기 성공. 위치에 맞춰서 굴려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굴려야 되지? 어디서 굴려야 되지? 또 떨어뜨리면 좀만 기다려! 이거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에이 뭐야 이거 아니었어? 깼는데? 아닌가? 안 죽나? 저거 어떻게 보고 굴려? 어떻게 보고 맞춰? 저거 어떻게 보고 맞춰요? 밑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떨어뜨리면이라고만 나오고 왜 안 나와?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 잘 뛰어오네. 잘 뛰는데? 히토미 이쪽이다. 뭐야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였네. 뭐야 이거. 이쪽으로 와 빨리. 근데 이거 네 조금 아쉬운 게 그거네. 네 이렇게 이벤트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냥 진행하면 좋을 텐데 이벤트 진행 도중에도 이렇게 싸워야 되네. 히토미 호감도 깎였다고요? 상관없어요. 티파 있잖아요 티파. 티파니 있잖아요 티파니. 여러분들 보험이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티파라는 티파니라는 보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오호, 아직도 찾고 있네. 처음이 아니군. 녀석들이 쫓아온군. 응, 저 녀석들은 턱스다. 턱스가 뭐야?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턱스는 신라의 조직이다. 소유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난폭하게 마치 납치하려는 것 같아. 그리고 뒤로는 더러운 일도 맡고 있지. 스파이나 살인 청부 여러가지. 그럴 것 같네. 그런데 왜 너를 노리고 있는 거지? 뭔가 이유라도 있나? 넌 별로. 나 소유자의 자질이 있는 거였지도. 그렇군. 되고 싶나? 어떨까나. 하지만 저런 녀석에게 잡히는 건 싫어. 그럼 어서 가지. 그러니까요, 쟤네들 다 그냥 밥인데 왜 안 싸우는 거야? 와, 시스템 보소. 기다려, 좀 기다리라니까. 오호, 하하, 혼자 먼저 가버리다니. 이상하군. 소유자의 소질이 있는 거 아니었나? 정말 못됐어. 하하하하. 저기 클라우드 혹시 소유죠? 전직 소유자다. 어떻게 알았지? 클라우드에 둔 그 신비한 비. 그래, 그건 이건 마왕을 입은 자, 소유자의 증거. 하지만 어떻게 네가 그걸 알고 있지? 그냥 조금. 조금? 그래, 조금. 자, 갑시다. 보디가드씨. 오빠가 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애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트위치 화면이 멈춘다고요? 트위치 화면이 멈춘다고요? 잠깐만요. 화면이 멈춘다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휴, 겨우 내려왔다. 자, 그럼. 어드벤트 칠드런이나 봐보라고요? 우리 집은 이쪽이야. 그 사람들이 쫓아오기 전에 서두르자. 이쪽이라고? 자, 메뉴를 열어서 세이브. 계속 멈춘다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내 방송을 껐다가 켜볼게요. 트위치 방송을 이제 껐다가 바로 켜보겠습니다. 껐다가 바로 켜볼게요. 다른 분들도 그런 점 네, 듣고 싶긴 한데 네. 멈춘다면은 네, 살짝 껐다 켜야지 뭐. 못 보던 얼굴인데 쉬쉬. 이병 넘어는 6번과 슬럼. 너같은 타지 사람에겐 아까운 낙원이라고. 자, 껐다 켜보겠습니다. 트위치 화질 뭘로 송출하고 있냐고요? 720 네 뭘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해상도 설정 하도 설정해놓고 오래 둬가지고 생방송 상태 지금 매우 좋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돼있지? 안 멈춘다고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멈추고 있거든요? 뭐지? 일단 여기서 싸워?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막 싸우네. 아, 귤리사님 안녕하세요. 빠바바밤밤밤밤밤밤. 가자. 여기 말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트위치 잘 나와요? 정말 이상해. 보통 이 통안에 이 사람 뭔가를 물어봐도 아, 나 오 밖에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월마켓이라고 알고 있니? 통안에 있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아픈 것 같아. 근처에서 쓰러진 걸 누군가 도와줬대. 그래? 들어가 볼까?
나중에 클라우드 여장하는 거 곧 나오겠네. 그래요? 이 사람이야 저기 도와줄 순 없을까? 미안하지 않나 의사가 아니야. 그래 그렇지. 하지만 물리치료는 가능하잖아. 어라 이 사람 문신이 있어. 숫자 2려나? 거기는 뭐지? 숫자 2? 숫자 2 문신이 있대요. 뭐지? 어이 어이 남의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지 말라고 어머니께 못 들었어? 아니 목말라가지고 그런거야. 안되는구만. 신문기사들은 마테리아든 이슬람에서 흔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있지. 좋은 마테리아가 들어왔다고 한번 보고 가라고. 아 이제 상점이구나. 배 틀린 거는 못 파네요. 톰이 엄마 없다고요? 뭐라고 했냐고? 아래를 보면서 걷고 있어. 아래에는 여러 가지 떨어져 있지만 위를 봐봤자 아무것도 안 떨어져 있잖아. 그치? 오 엄청난데? 그래 아래를 보고 걸으면은 동전이라도 주실 수 있죠? 잉원인데? 자 텐트를 갖다가 네 한 두 개 정도 사줄게요. 숫자 2 공략집에서 잘 기억해두자 라는데 쇼. 알겠습니다. 숫자 2 잘 기억해둘게요. 제 신라 회장이 말하는 건 모두 거짓말 같아. 그런데 아발란치인지 아방가르드인지 뭔지 그놈들도 못 믿겠어. 이래저래 말해도 결국 윗대가리들이 부러운 것 뿐이잖아. 그럼 누구를 믿냐고? 과연 당연히 나 자신이지. 일단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니까. 회복대 예정이래요. 얜 누구야? 쿨쿨. 이거를 누구도 못 찾아. 얌얌. 첫 번째랑 두 번째. 어?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 서랍 사이를 뒤진다. 오길인가? 훔친다. 비어있군. 자, 네, 일단은, 네, 도둑질을 한번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금고냐? 그런데 네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다 애들 코묻은돈 빼가는 거잖아요. 네 코묻은돈 빼갈 수도 있지.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 강한 무기가 필요하대요. 오케이. 히탄 뱅글. 이거 뱅글을 갖다가 좀 네 두 개 사줍시다. 뱅글 두 개 사주고 뱅글을 껴주자. 이거 아이템 네 잘 바꾸면서 다녀야지 좀 더 쉽게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흑한 뱅글. 아 진짜요? 오길 안 훔치는 쪽이 더 좋은 거 준다고요? 뭘 주는데요? 어이 어이 필요한 게 있다면 가게 안으로 오라고. 로드 못하나? 애들 터보 준다고요? 애들 터보? 로드 못하나? 잠깐만. 와, 이거 도덕적으로 게임을 해야겠네, 이거. 그죠?
도덕적으로 게임해야겠네. 게임 도덕적으로 해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미 훔친 거 그냥 하시지. 아, 그럴 걸 그랬나? 바로 앞이죠?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네. 뱅글 사줘야지. 뱅글 티탄 뱅글 사줍니다. 티탄 뱅글 수류탄 저거는 좋나요? 제일 센가? 수류탄 고수들은 막 수류탄 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있긴 고수들은 막 수류탄 쓰고 이러는 거 아니야? 티탄 뱅글 무기도 파나? 오케이. 무기점은 저쪽이니까. 무기 안 팔잖아. 이거 왜 이렇게 쉬냐? 귤 먹고 있는데 귤이 엄청 쉬어요. 오. 다녀왔어요, 엄마. 이쪽은 내 클라우드, 내 보디가드야. 보디가드라니? 또 그 사람들이 쫓아온 거니? 몸은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 오늘은 클라우드도 있었으니까. 장모님이구만. 티파니라는 사람 여자야? 응. 헤이?